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81세 되시는 분이십니다. 늦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다음에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오셨는데 오신 다음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살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있으신 그리고 느끼신 감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자, 오늘 사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어느덧 81세. 키다리쌤 영상을 보고 내 지난 날을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는데, 지나온 세월을 글로 정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펜을 듦과 동시에 드네요. 그러나 한번 마음 먹었으니 큰 굴곡 없는 삶이지만, 노후에 이민 온 노후 이민자로서 나이 들어 적응했던 타국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한국에서 평생 공직자로 안정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돌아보면 정권 몇 번 바뀌어도 내 자리 사라질까 전전긍긍하지 않고 입사해서 은퇴까지 작은 시련과 선택 판단은 존재했지만, 내 소신껏 최선을 다한 삶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63세에 무사히 은퇴를 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하며 생활하던 중에 미국 이민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자기가 이민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 엄마 아빠 내 곁에 와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부부는 고민을 했지만, 한국에 있는 큰 딸은 주위에 사람도 많고 성격도 긍정적인지라 멀리 타국에서 부모 형제 친구도 없이 지내는 내성적인 작은 딸 곁에 가서 사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이란 생각으로 노후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66세, 와이프의 나이는 64세. 남들은 그 나이에 손주 재롱이나 보며 편하게 지낼 나이에 우리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처음에 미국에 와서 무모하리만치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인해 당황해가며 자존심도 많이 무너지고 상처도 받으며, 미국에 왜 와서 이러고 있나 후회도 해가며 What? 묻는 미군인들 앞에서 울컥하기도 하고, 내 주장 맘대로 표현 못하는 답답함에 화병도 생겨가며 좌충우돌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그런 시기도 지나니 자연스레 해결되어 갔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 같더군요. 은퇴를 하고 미국에서 보내는 삶은 1년 후에 손주가 태어나 다소 분주하긴 했지만, 한국에서의 삶보다는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나름대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부터 관심이 있었던 뜸의학, 침의학을 공부하고 특강도 듣고 배워서 수료증도 받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내 와이프 여기저기 아프곤 할 때에 치료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도 무럭무럭 자라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로드 매니저로서 할아버지가 한몫하고 있고요. 가끔 손주 스케줄 때문에 내 친구들과 여행도 포기해야 하고,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미국의 특성상 직장 생활하는 딸과 사위 대신에 손주 데리고 학교, 학원으로 달려야 하는 생활이지만, 내 손주를 내가 키워내는 보람 또한 노후에 내가 느끼는 삶의 희열 중에 하나랍니다. 또한 미국 이민 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봉사를 통해서 내 자신도 많은 걸 배움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공직자 생활의 일생일막과 미국 이민 후의 인생이막으로서 내 인생을 나누자면, 일막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삶이라면, 이막은 나누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 달리는 삶이라
감히 표현하고 싶네요. 나이 들어보니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날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만 잘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잘돼야 사회가 조화로운 관계 속에 성장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일깨워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노후에 이민을 하신 분들 아니면 꿈꾸시는 분들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디서든 어디서 살든 그 사는 곳이 내가 서 있는 보금자리이니 그곳에서 부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민을 하는 목적은 다양하고 상황도 틀리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참,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의 미국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한 가지 캘리포니아의 하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내와 함께 새벽 운동을 나서며 올려다보는 하늘 때문에 용기도 얻고 기운도 내고 행복해지기도 하니까요. 내 주위에 작은 것이라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연히 본 키다리쌤의 영상 때문에 돌아보게 된 제 인생의 뒤안길 글솜씨로 표현을 하려니 두서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미국 서부 어느 한 자락의 81세 노인의 이민 생활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긴 장문의 내용을 이메일로 해서 타이핑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대로 써주신 내용 제가 조사나 통화나 틀리지 않고 또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민하면 최근에 와서는 20대, 뭐 10대, 20대, 30대의 젊은 분들이 대부분 이민을 생각하시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시고 또 변화가 크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변화를 줄 필요 없이 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이 구독자분께서는 한국에서 공직자로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문제없이 또 불안감 없이 평탄하게 살아오셨다가 은퇴를 하신 후에 자제분들의 어떤 요청으로 해서 미국 이민을 결심하신 부부의 얘기입니다. 부부가 오신 다음에 손주와 작은 딸과 함께 사시면서 지금의 캘리포니아의 하늘을 보시면서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민 생활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느낌과 삶의 형태가 표현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이 81세의 노 부부의 모습, 우리가 같은 생활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갈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이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또 이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일생의 은퇴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삶이라면 이 막은 나누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 달리는 삶이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날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만 잘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잘돼야 사회가 조화로운 관계 속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것.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노하우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보다 젊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해 주신 마음처럼 긍정적이면서 이제는 뒤돌아보는 뒤안길에서 내가 누구한텐가 베풀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의 재능에 대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보내주신 긴 타이핑에 대한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습에 대한 부분 저희 영상에서 구독하시는 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수 있고 뜻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